NGX T4 티컬 마운트 킷이 74,000원? 여기에 넣어서 그래픽 카드를 세운다고? 그래픽 카드 세우자고 70,000원을 태워? 아니 이게 아무튼 공기 역학적으로 이렇게 뒤집으면은 온도가 이렇게 내려간다니까. 아무튼 그래서 샀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라이저 킷으로 그래픽 카드를 세워서 사용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케이스 공간이 부족한 ITX 케이스가 아닌 이상 라이저 케이블이 시스템에 따라서 간혹 오류를 일으킨다는 거를 감안하면은 돈을 내고서 오류 확률을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하지만 그런 저의 생각은 라이저 키트를 한 번도 사용 안 해봤으니까 혹시 몰라, 내가 모르는 그냥 단순하게 그래픽 카드를 세운다 이런 개념 이외에 온도를 떨어뜨린다거나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걸지도? 장착 설명서 앞장 그리고 뒷장 같이 들어있는 나사 5개, 라이저 키트 색상은 화이트랑 블랙 두 가지가 있었는데 희한하게 화이트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도색할 때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건가? 밑에 부분 여기는 이렇게 돌릴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높이를 조금 조절할 수가 있다. 테스트는 명품 3080Ti 그래픽 카드로 비교를 해볼게요. 4K 옵티마이즈 런. 짠. 이번에는 그래픽카드 언더볼팅을 해주고서 한 번 더 돌려볼게요. 오케이, 뿅. 오케이, 데이터는 수집을 했고 일단은 라이저 킷이 장착이 되려면 이쪽에 있는 슬롯을 다 떼야 된다. 띄어서 이쪽을 고정? 근데 이게 뭔가 뒤에서 걸리는데? 이쪽에 있는 CPU 보조전원 커넥터가 튀어나와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걸리는구나. 이쪽이 피해서 고정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고정 완료. 기본 상태에서는 오른쪽이 좀 붕 떠 있으니까 이거를 좀 풀어서 부닥이랑 맞닿게 해서 수평을 만들어주고, NGX-T 버티컬 마운트 키트를 장착을 하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되네요. 뒤쪽은 이렇게. 그래픽카드 장착은 제끼고, 그리고 위쪽 부분에 놨어. 이거 너무 길어서 안 되는데? 아무튼 좀 짧은 걸로 고정됐고, 그래픽카드 보조전원 케이블은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오는 것보다는 위쪽에서 이렇게 내리는 게 좀 더 깔끔할 겁니다. 구조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라이저 킷이 3슬롯인데 뒷면을 보면은 노출되는 거는 2슬롯까지만이에요. 혹시나 쿨링 구조가 3슬롯까지 뒷면으로 바람을 뿜어내는 구조라면은 이거는 조금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세로로 끼운다? 색다른데? 70,000원이면 웬만한 중급 케이스 하나 가격인데 모든 것은 결과가 말해줄 겁니다. 그치. 짠. 짠. 이제까지 결과를 모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라이저 킷을 사용해서 그래픽 카드를 세운 상태에서는 코어 온도가 약 4도씩 올라갔습니다. 핫스팟 온도 또한 약 6도씩이나 올라갔습니다. 아니 이게 왜 내 70,000원이 아무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픽카드 온도가 올라간 만큼 코어 클럭 또한 자동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성능 또한 소폭 내려갔습니다. 프레임 차이는 뭐 1프레임이긴 하지만 이게 기분이 나쁘잖아. 기분이 내 70,000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높아진 온도를 잡기 위해서 그래픽 펜 속도 또한 더 빠르게 돌기 때문에 펜 소음 또한 증가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는 70,000원을 투자해서 더 뜨겁고 성능이 떨어지고 더 시끄러운 그래픽카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니 공기역학 뭐하냐고, 일 안하냐고 공기역학.